예, 감사합니다. 저는 14년도 교수 30년 경력 마치고 은퇴한 다음에 선교지는 제자들이 초청을 해줘서 지금은 아테아 Alli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 Nations 아테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제 제자들이 만든 신학교가 20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타교단이 만든 또 신학교가 300여 개, 한 500개, 600개 한인들이 만들었는데 인준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인준을 받으려면 책이 3만 권 있어야 되고 PhD 교수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 건평이 300평 정도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가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인준해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재는 멤버십 초교파로 45개 학교, 5대양 6대주에 있는 학교들이 모여서 서로 인준을 해주고 신학석사까지 인준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들 뿐 아니고 현지 교수를 키워줘야 됩니다. 주니어 선교사들이 안 오다 보니까 현지 지도자를 교수 요원으로 키워주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아테아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IIS인데 ACE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 가지 일을 함께 보고 있고 지난주에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오다 보니까 내 신체 시계가 지금 터키 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졸리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짤막한 본문이지만 이 속에는 어제의 사람 사울이 잠시 언급되어 있고 오늘의 사람 사무엘의 눈에 미래의 사람 다윗을 세울 것을 명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의 부분들을 함께 검토해보고 내일은 신학적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고 모레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 형태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번에 터키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선교사님이 가셔서 95년도에 가셔서 세 번 체포되시고 그 사이에 길에서 전도하고 가르치다가 학생들을 가르쳤고 10명을 아마 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에서 전도하다가 고발되어져서 쿠란 모독죄, 모하메드 모독죄, 또 이슬람 모독죄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변호사가 한번 들어오면 좋겠다. 많은 분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가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대법원에 서게 되고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했고 쿠란에도 예수 이사라 그럽니다만 이사에 대한 얘기를 전했을 뿐이지 나는 모독한 일은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변호사의 변론이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 15년간 여러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판결은 고발했던 검사가 마지막 일어나서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고 선포되어지고 판사가 무죄라고 얘기해서 기적적으로 끝나버린 본인은 감옥에 갈 줄로 왔는데 모든 게 해결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도 활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적으로는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고 이번에 간 일은 그동안 1기 제자 10명, 2기 제자
5명, 10명 제자가 다시 5명을 키워놨더군요. 15명이 외국에서 인준된 신학 공부를 했노라라는 사실을 인준해주고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95년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2기에 있는 분 한 분이 놀란 분이 있더군요.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의 피난민입니다. 이란의 피난 난민이 돼가지고 이 터키 내에 사는데 3만 명가량의 이란 사람이 산답니다. 근데 얘기 중에 이란인 중에 피난을 온 사람 중에 3만 명 중에 1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 와, 1만 5천 명이나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란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아직도 1만 5천 명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달라니까요. 자,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한국에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5천만 가운데 1천만 명이 기독교입니다. 야, 기독교.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4천만이 믿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미국은 점점 피선교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점점점 잃어버린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미국 이 교회를 미국 사회를 다시 복음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귀한 사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는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렌즈로 사건을 보는 것이냐 사람의 렌즈로 사건을 보는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자세히 보시면 산이 두 개입니다. 혹시 칠판이 없으시니까 여러분이 가진 노트가 계시면 삼각형 크게 두 개를 한번 그려놓으시면 사무엘서 전체는 산이 두 개 있습니다. 밑에 골짜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짜기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입니다. 또 중간의 골짜기는 사무엘하 1장 활의 노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골짜기 끝에 있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노래했던 시입니다. 세 개의 시가 놓여있는데 세 시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삼각형은 사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삼각형 밑변에서 올라가는 쪽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어져 가는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그런 어떻게 왕이 왕으로서 힘을 잃어버리는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오른쪽 삼각형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왕으로서 점점 흥황해 가는가.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다윗이 서서히 몰락해 가는가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꼭대기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꼭대기는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꼭대기는 사무엘하 11장 12장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어가다가 몰락되어졌는가, 또 하나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다가 서서히 몰락되어져 가는가.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리시고 왜 다윗은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그게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뭘 잘못한 적이 있느냐, 내가 무슨 뇌물을 받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은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왕 세워질 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이유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는 뜻이 나거든. 하나님이 허용되는 왕권입니다. 하나님이 허용된 약속대로 왕을 세워달라 할 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뒷부분에 언급이 됩니다. 10장 후반부에 보시면 미스바의 모임을 갖고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신체적으로 매우 준비된 사람. 그런데 왕으로 뽑으려고 하니까 결국 뒤에
짐 뒤에 숨어있는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울은 출발할 때 매우 겸손했고 다른 사람보다 건장했었고 키가 크고 굉장히 힘이 센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곧 이어서 나타난 것이 11장이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암몬 지역의 나하스 왕이 군대를 동원해 쳐들어오니까 밭을 갈던 사울이 아직도 왕은 왕이지만 아직 궁도 만들지 않고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밭을 갈던 소 두 마리를 잘라서 각을 내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몰려온 군사들이 33만 명, 대단히 인기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33만 명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 여파로 사울을 공공연하게 이제 왕으로 세워진 모습이 나옵니다. 때문에 앞에 주어진 사울의 모습은 매우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주요한 실패가 두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13장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면 사울이 뭡니까? 군사를 동원할 때 30만 명이나 모일 정도로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13장이면 군대 3천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마 3천은 상비군일 겁니다. 많은 사람 전쟁할 때만 모이지만 3천명 상비군이라면 그 당대 문화에 그렇게 큰 군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작은 정부를 이끌고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남들에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2천명이 있었고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습격하니까 블레셋이 화가 나서 사울 군대 쪽으로 쳐들어오는데 자그만치 병거가 3만 되고 그 다음에 기마병이 6,000명이 동원될 줄 어마어마한 군대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의 첫 번째 실수가 주어집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니까 3천밖에 안 된 이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몰려오면은 곧바로 전쟁이 선포되고 수십만 명이 모여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에는 전쟁을 선포하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만약 그런 일이 주어질 때 7일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7일 기다리는 동안에 군사들은 흩어지고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가 제사를 드린 사건이 주어집니다. 재미난 것은 사울은 제사 드린 걸로 폐의하는데 나중에 다윗은 여러 번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폐의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왕권의 차이점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했는데 기다리지 아니한 사무엘을 꾸짖으니까 사울은 변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3장 12절에 보시면은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랬더니 12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변명해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렸다. 저기서 중요한 성경이 가르친 중요한 것은 결국 제사장의 일이 따로 있고 왕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으로서 전쟁을 집행해야 되고 지금 군대는 흩어지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까지 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이 정한 왕이 있는데 이 사울은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군사를 소집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든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 좋은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정한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자칫 갑자기 교회가 커진다든지 갑자기 물질로 부귀해진다면은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울이 실수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또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7일을 기다리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역할이 아닌 남의 역할을 넘겨다 보면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종종 지난 30여 년간 가르치면서 가끔 교회 설교하러 가면 교인들의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야 김 목사님은 교수이고 구약 가르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사실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들 눈에는 비지만 우리가 마지막 비교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의 비교 대상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남들은 저 사람을 놓고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야 훌륭하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분량이 이르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부분 속에 그래서 우리 아무리 성경 박사라더라도 우리가 성경 밑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 목회자라더라도 항상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가 참 못 배운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말하면 에이 못 배우 이렇게 밀어버린다면 그건 목사는 아니죠.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옳게 전달됐으면 그분이 이해하도록 조금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그러니까 제쳐버린다면 자기 영향력을 넘어가는 사실을 드립니다. 좋은 지도자는 항상 자기가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저분이 임금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가장 실수한 것은 결국 말씀의 권위 아래서 자기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은사들을 얘기하다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10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이 있고 우리의 지식의 분량이 있고 위치의 분량이 있어 그 분량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갖는 게 옳은 부분인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워낙 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하려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결국 자기 역할을 넘어가 버린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와서 사울을 꾸짖습니다. 13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렇지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는 경고는 했지만 곧이어 다윗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분명히 징계에 관한 말씀을 했음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 사건입니다.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시면 15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진멸하라는 한마디로 끝납니다만은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남녀 나이 많은 자와 젖먹는 자와 그 다음에 짐승들을 여러 개를 얘기하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곧이어서 군대를 소집했더니 21만 명이 모일 정도로 사울의 왕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고 모인 이유는
14장 전투에 승리한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승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21만 명은 모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내 귀에 우양의 소리가 들리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호흡이 있는 건 다 진멸하라고 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때 사울이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가장 좋은 걸 드리려고 따로 모아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고, 말씀대로 듣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권한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될 때 지적하지 않냐고 동조했던 내용을 가지고 결국 변명하고 맙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데 사울은 자기가 죄진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말씀을 확장시킵니다. 영안금 확장해서. 왜?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좋고 살진 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더 낫지 않은가. 말씀을 확장하는 것은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종 교회에서 자주 하는 것이 뭐 나만 그런가,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분명히 지적되어지면 얘 내가 잘못했나이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나만 그런가, 뭐 교인 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나와봐 하는, 종종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잘못된 범죄가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이해가 지적되자 왕을 폐위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분명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도 사울은 자기가 죄인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님, 나를 높여서, 내가 왕이니까 나를 높여서 함께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자기가 아직도 왕이란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 위에 있는 자기 모습을 계속 나타내는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이 사울의 모습하고 앞으로 주어질 다윗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범죄를 행합니다. 이 문제가 나단 선지자와 지적할 때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제 가진 성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다윗은 내가 밧세바가 죄를 범했고 내가 우리아에게 범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야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 영광에 집착해서 어제 승리를 오늘까지 계속 가지면서 마치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종종 오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가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를 갖게 되고 자신의 위치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께서 원하신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부분이 지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폐위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할 것이냐? 이미 사울은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사울이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된 거 아는 건 사무엘밖에 모르죠. 아직은 모릅니다. 다윗을 세우기까지는 아직도 20년이 더 지나갑니다. 성령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란 권위 하나 가지고 20년간 계속 넘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쌍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28장 6절에 보시면 이미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버린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신들린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여인 만나려고 했던 큰 범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때문에 우리 과거의 사람들은 어제 이야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옛날 했던 얘기를 자랑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의 이야기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된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사람을 전락하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이 뭐라 말씀하는가, 말씀 앞에 언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잘 드러낸 사람은 두 번째 사람 사무엘입니다. 오늘의 사람 사무엘의 위대한 점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옛 사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무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지만 분명히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다시 기름 부음을 하라 했을 때 그는 자기의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이 한 사람 세우시고 한 사람 버리시고 또 다른 세우신가. 그러나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은 서슬하게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 나는 배반죄고 반역죄입니다.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폐했다 말씀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라 말씀할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말씀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엘리 사사가 이랬을 때 사무엘이 성전 내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몇 번 부르십니다. 계속 부른다는 사실 엘리가 알고 여호와가 부른 사람을 아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였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또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하여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세워진,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매우 민감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16장 1절에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 집으로 가라, 내가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분명히 이새 집으로 기름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은 일종의 배반이고 반역의 모습이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집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가자마자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큽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해는 지식을 넘어가고 감정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세 번째 아이도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에 일곱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막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해 아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묻는 게, 그러면 다른 아들이 없느냐?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 하고 그 다음에 주의한 말씀이 나옵니다.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말합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이제까지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혹시 이 막내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과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식탁을 자리에 들지 않고 기다린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세우기를 원했을 때, 나이 어린 아이를 세우라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름에 부어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 말씀 민감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기의 어떤 지식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르쳤던, 여기서 사무엘의 좋은 점은 말씀에 민감한가 올라서 자기의 어떤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은 이미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왕위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사울 편을 따를 수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그 사이 속에 조금도 갈림길에 어긋나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모습에서, 현재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고 정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분 부분에 우리가 민감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또 하나의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세워놓고 12장 2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를 쉬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울이 왕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기도하마. 두 번째, 15장 35절에 오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한다 가니까 사울을 위해 슬퍼하니 계속 슬퍼하는 모습 속에, 그러니까 16장 1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할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우리의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오늘의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했던 가장 위대한 점은 내일의 사람을 세워놓는 부분입니다. 그게 내일의 사람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다윗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이 주어집니다. 16장 14절을 보시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단 말 나옵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는데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성령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20년 더 재위합니다. 왜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수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규모가 아니고 어제 했던 일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는가, 어떻게 말씀에 민감하게 주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울에게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앞에 불러 세워서 수금을 타게 하고 음악으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던,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 그는 양치를 치면서
뭡니까 곰이나 무서운 짐승들을 쫓아낼 정도로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 그 일이 아닌 수금을 타는 가장 작은 일에도 매우 충성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큰 일을 쓰시는 모습이 블레셋 골리앗 사람의 이야기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장대한 골리앗이 군대를 몰고 오니까 사울과 온 군대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때 다윗의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씀이죠.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세상 렌즈에 있는 사울과 군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수많은 군사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키가 어린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렌즈로 상대를 보았을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걸 왜 죽이지 못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사울이 데려다가 군사로 세워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을 어여삐 보고 자기가 쓰던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을 입혀 보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입어보더니 내게 맞지 않다. 내게 주어진 부분이 아니다 하고 자기의 주어진 분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입지 않고 물맷돌하고 그 다음에 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재능, 자기의 주어진 분수, 자기의 주어져 있는 달란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썼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줬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하고 여호와 렌즈로 무장했던 다윗은 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죽인 성경 모습은 재밌습니다. 17장 50절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전쟁은 다윗의 물맷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의 있음을 선포했던 그 여호와만을 신뢰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선교서 일하다 보면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말하지 않죠. 사람을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방향이 정확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모으십니다. 모은 사람들은 물질을 가져오는 겁니다. 절대로 물질을 먼저 얘기하지 않죠.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방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은, 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숫자에 많고 적음은 아닙니다.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헌신이 될 때 지도자가 헌신하면 무리가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아서 일을 하는 그때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가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나이다. 그다음에 하나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됐을 때 그가 사울과의 관계 속에 두 개의 사건이 주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이 성장되는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예를 잊어버렸을 때 새롭게 일어난 사람을 항상 경쟁자로 인식하고 크기도 전에 그냥 싹둑 자를 생각만 하다 보면 그 때문에 우리 선교지에서 중요한 건 절대로 물질도 아닌 사람도 아닙니다. 선교사끼리 다툼이 무척 심하고 우리 교회도 아직도 불신자가 주변에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지금 우리 여러분의 교회도 이 지역에 교인이 몇 프로쯤 될까요? 20%? 30%? 그러면 기독교인은 믿는 20%를 보면 안 됩니다. 20%를 데려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필요 없는 거죠. 아직도 안 믿는 80%가 우리의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한국에 성장하는 여러 교회들, 지금 작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들의 재미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1페이지에 기존 신자는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교회 가십시오.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을 위해서 크게 뭘 만들 필요 없는 거죠. 화성 지역에 180여 개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 달에 세 번째 월요일은 100에서 150명 목사가 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한 번은 몇 번 주변에 작은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왔더니 2층 집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고, 한 2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한 17, 8명 빽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이크가 좀 삑삑거려서 마이크 끄자 그랬습니다. 저 뒤에 사람 내 소리 안 들리냐고. 들린대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비디오 프로젝트를 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내 얼굴 안 보이냐. 네, 뭔가 이거 끄자. 그리고 설교를 마이크도 끄고, 그 다음 비디오 프로젝트 끄고, 그날은 설교를 이렇게 질문 형태를 썼습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아니 같은 말씀을 받는데 왜 말씀이 서로 틀려요? 다시 말씀 봅시다. 주거니 박거니 설교를 했고, 끝나고 났더니 제일 불편한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설교는 외치는 것인데, 아니 예수님 당대는 마이크도 없었으니까 외쳤지, 지금은 말 외친다는 건 성경이 외치는 것이, 왜 네가 외치냐. 지금은 서로 주거니 박거니, 왜 말씀이 이해하게 만드는 방법을, 때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강연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간증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질문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 질문인데, 그래서 결국 자기의 선입견, 자기가 했던 방법에서 넘어가는 건 잘못이라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죠. 말씀이 증거되는 일들입니다. 사울이 도망을 가다가 결국 굴 속에, 용변을 벌려고 굴 속에 들어가기도, 마침 굴 속에 있었던 다윗과 부하들이, 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세우는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러나 다윗은 가서 사울의 겉옷 자락만 잘라옵니다. 네, 재미있는 놀라운 것은 겉옷 자락을 자르고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근데 옷자락을 떼어온 것도 마음에 불편하게 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만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공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 적절치 않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가 부하와 굴 속에 있고 그 자리에 사울만 죽이면 왕이 되는 건데, 그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자락 뱀을 마음에 민망히 여겨서 나와가지고 소리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썼지만 내가 옷자락 베인 걸로 끝냈다. 옷자락을 보니까 이미 잔리를 보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라는 이야기로 언급을 마감을 시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예, 거기에도 사울과 군대가 잠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비사라고 유명한 장군이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면 두 번도 아닙니다. 창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허락하소서. 그때 다윗이 다시 얘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되면 하나님이 직접 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 못한다 하고는 창과 물병만 가져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주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음을 줘놓고 장장 2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분명히 학문적으로 준비되는 것도 가장 준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준비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미래 지도자를 뽑으려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보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부분도 함께 관리해 주어야 되는 사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화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 자식들에게 물질 물려주는 건 바보죠? 물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손들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넣어주면 물질을 가진 그분이 자식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물질부터 줘버리면 그 물질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 지어서 2대, 3대 갈 수 있을까요? 미국 어느 분의 학자의 글에 보면 다른 유럽에서 온 이민 세대들이 교회를 지으면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손주 때 판답니다. 근데 밑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분들은 당대 자기가 교회 세우고 당대 팔아먹을 수 있는, 혹시 우리가 그 다음 아들 때까지, 자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죠. 주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믿게 하신 이유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손손 우리 집안에 믿음의 자식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 전속됐을까요? 저는 종종 젊은 친구들의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럽니다. 우리들은 교회 내 모습하고 집안의 모습이 틀립니다. 그런 이중적인 신은 싫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습이나 집에 있는 모습이나 같아야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귀로 들려오는 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설교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교인에게 미쳐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미래 지도자를 키운다면 오늘 우리 사무엘처럼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기도를 끊이지 않냐고, 그리고 내 자식이 내 자손의 대가 주님이 올 때까지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된, 그때 우리가 미래 세대에 넘겨주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 넘어 건네주는 것은 우리의 물질들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와 같이 말씀에 민감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면 우리 교회는 다시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압니다. 내일 모레는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왜? 최근에 교회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교회 구도가 많이 바뀝니다. 아직도 우리는 건물을 써왔지만 일부 지역에, 최근에 무슬림 지역에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벌써 인구 30% 이상이 기독교로 간주할 정도 빠른 속도로 크고 나옵니다. 네, 또 최근에 이란과 이라크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교회가 뭘까? 그래서 내일은 교회 좀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좀 더 구체적인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빠른 속도로 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무척 빨리 변화하고 교회가 혹시 빨리 쇠퇴해버리지 않을까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게 하신 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건 주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다시 이 지역에, 이 미국의 피선교지가 되어가는 이 미국 땅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셨고서 우리가 온 미국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이 교회 주변에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임재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우시러 나왔고 그 사무엘처럼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에 민감토록 해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저희와 교회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